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대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의 학생들과 김혜숙 총장의 면담이 지난달 11일에 진행됐습니다. 면담에서는 이화인 요구안의 실현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안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인 요구안의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총장 중앙운영위원회 면담이 10월 11일 학생문화관 442호에서 진행됐습니다. 본 면담에는 김혜숙 총장, 최성희 학생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차한나 총학생회장, 김정환경 부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학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면담은 중은위에서 준비한 질문들에 총장과 학생처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 K 교수와의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해 해임 징계 양정이 유지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카드 리더기 400여 대를 확충하겠다는, 수업권에 대해서는 학과와 사전의 분반 개설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이미지 및 취업 고시 문제와 관련해서 총장은 인재개발원에 1억 원의 특별 예산을 지원했음을 밝혔습니다. 아마 면담은 총장님과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면담이 좋은 선례로 작용해서 앞으로 학교와의 소통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 총장과의 테이블에서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총장 중은이 면담은 끝이 났지만 이후에도 이화인 요구안 실현을 위한 많은 협의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화인 요구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계속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UBS 안채은입니다.